우리 처음 나왔을 때 성우분이 해주셨어. 그 SBS 분. 반짝반짝 빛나네. 우주에서 온 다섯 남자. 샤이니. 난 너무 예뻐. 아 맞아. 아 맞아 옛날에. 아 맞아 맞아. 빛나는 소년들이 왔다. 2008 최고의 유망주 샤이니. 아 진짜 일찍 왔다. 저때가 몇 살이야? 저때가 몇 살이야? 진짜. 와. 16살? 네. 중학생. 중3 때. 근데 이때는 몇 킬로예요? 이때 되게 말랐어. 이때는 60킬로 정도. 대박이다. 진짜 우리 리허설 하고 다 나와서 봤잖아. 아 맞아 맞아. 다 나와서 보고. 아티스트 선배님들 다 나와서 봤어. 구경했어 우리 거를.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드라이할 때도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있었어요. 맞아. 아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좀 오래된 그 가수라는 걸 느끼는 게 그 처음 행사할 때 내비가 없었잖아요. 형도 지도 보고 지도 봤어. 아~ 진짜 지도 봤어. A4 용지 형들 뽑아가지고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거 넘기면서 갔어. 그래.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전화해서 국도 빠져서 뭐 보고 외전하고 그 설명 받으면서. 와. 우리 별의별 일 다 있었어.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진짜 뻥안 치고 소가 길거리 한복판에 나와 있었어. 맞아. 진짜로. 아니 그리고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안 가. 맞아 맞아. 진짜 황소가 이러고 서 있었어. 그랬다. 우리 옛날에 행사인이었어. 행사인이. 한우 축제 가고 고추 축제 가고 뭐 사과 축제. 아람단 아람단. 뭐 한우 이만한 왔다 왔다. 그러다가 행사하고 인이어 가져오면 큰일 나는 거야. 내가 실수로 인이어팩을 차고 계속. 사이 탔던 거야. 미니어 팩, 방송용 마이크 팩, 뭐 다 루팡이었어, 루팡. 아니 그 스케줄 바쁘게 무대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전화가 오는 거야. 혹시 마이크 그 팩 안 가져가셨냐고. 그 무슨 다 냈다 우리는. 없어 우리 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태민이가 이러다가 어? 꺼냈는데 마이크 팩이 나온 거야. 어떻게? 그래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옷 안에 있었네요 하면서. 아 맞아. 최민희의 최고는 이건 항상 핸드폰 사건이 진짜 1등인 것 같아. 아 핸드폰 새로 그거? 핸드폰을 없대. 아무리 찾아도 차에 없대. 핸드폰 없으면 불편하니까 바로 샀어. 어머. 근데 사고 그날 또 잃어버린 거야. 이거. 어머? 차에서 없어졌대. 없는데 없는데 하더니 내가 막 어디에 이렇게 막 손을 넣어. 어? 찾았다. 찾았다 했는데 전개 나온 거야. 어머! 집을 다 찾았어. 그런 다음에 와. 어? 두 개가 됐어. 전지에. 어떻게 옛날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. 진짜 걱정했어. 너 이거 그게... 진짜 문제 있다. 너는 양자 역할 있잖아. 또 양자 역할. 또 시작이다. 또 시작이다. 그게 진짜야.